안녕하세요. 예수 믿는 성결교회 안현 목사입니다. 지난번에 이화영 목사님이 썼던 블로그 글을 제가 인용을 해드렸어요. 오늘 그 뒷부분을 이어서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평생을 목회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연세도 있으시죠? 전광훈 씨보다 이화영 목사님이 더 위라고 본인 글에서 밝힌 걸 보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 맞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마저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전광훈 목사는 안이한 목사의 존재를 매우 작게 보고 있다. 안이한 목사가 인정할지는 미지수이지만 필자가 볼때전 목사는 안 목사보다 큰 일을 하는 사람이고 안 목사는 상대적으로 전 목사보다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나이도 전 목사가 안 목사보다 훨씬 위다. 능력도 전 목사가 안 목사보다 훨씬 크다. 전 목사가 대학생이라면 안 목사는 유치원생인 셈이다. 저는 뭐 유치원생이라고 해도 좋아요. 뭐 초딩이라고 해도 좋아요. 중딩이라고 해도 좋아요.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전광훈 씨가 대학원생이고, 제가 유치원생이다. 대학원생이고 대학생이라고 했군요. 대학생이고 제가 유치원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자, 외형적으로 얼마나 사이즈가 크냐? 인간적으로 볼때 얼마나 누가 더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이거 하나님 앞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 사울 왕하다고 다윗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사울 왕이 더큰일 하죠? 다윗보다 큰일 하잖아요. 왕이니까. 군대 수? 사울이 많죠. 다윗은 정규 군대가 없어요. 아둘람굴에 있을 때 쫓아온 사람들,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당한 자. 다시 말해, 사회 부적응자들, 인생 찌그럭지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사람들만 모여들었을 뿐입니다. 돈 가진 거? 아니, 한나라의 왕하고 노숙자 생활하는 다윗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이거야말로 대학생과 유치원생, 아니, 박사학위 가진 사람, 아니면 교수와 유치원생처럼 차이가 클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거 하나님 앞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사울을 폐하셨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이죠.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쓰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큰일 하느냐, 얼마나 세력이 크냐, 얼마나 가진 게 많느냐, 이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자, 이화영 목사님 글 마저 읽을게요. 대학생과 유치원생이 칼로 싸우면 99.9% 대학생이 이긴다. 대학생의 힘과 지혜가 유치원생을 압도하기 때문이다. 전광훈 씨가 대학생, 제가 유치원생. 칼로 싸우면 제가 99.9% 진다. 이것도 인본주의죠. 골리앗이 이겨야죠. 다윗이 져야죠. 근데 다윗이 이기죠. 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대학원생, 대학생이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게 대학생이라도, 고등학생이라도, 중학생이라도, 초등학생이라도, 유치원생이라도. 반면에 대학생과 유치원생이 말로 싸우면 99.9% 유치원생이 이긴다. 사람들이 대학생이 최신 머리 없이 유치원생과 말싸움을 한다고 비난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과의 말싸움을 무조건 피해야 한다. 태극기 방송의 한 애청자가 필자의 방송, 전광훈 목사, 안이한 목사, 제발 그만 싸우시오를 듣고 필자에게 쓴 글을 소개하겠다. 어렸을 때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개가 개죽을 먹는데 새끼 강아지가 기어 나와서 같은 개밥그릇에 아빠를 들여놓고 지들도 먹겠다고 강아지가 어미 개한테 이빨을 드러내며 그만 먹으라고 앙앙대니깐 어미 개가 물러서는 장면을 보고 마음이 흐뭇하고 보기 좋았습니다. 새끼 강아지가 어미 개밥그릇에 먼저 도발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먹성 좋은 어미 개가 양보하는 것을 보고 어미 개가 겁이 많아서 못 나서 힘이 없어서 새끼 강아지한테 밀려나서 진 거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미 개는 새끼 강아지쯤은 단번에 물어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미 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오히려 어미 개가 너그럽게 양보하고 져줄 줄 아는 모성 애가 있는 것이 자랑스럽고 대견스러워 보였습니다. 자, 새끼 강아지가 발을 들여놓은 것은 먹을 거죠? 자기가 더 먹겠다고.
어미개한테 으르렁거린 거잖아요. 그죠? 그 어미개는 새끼 강아지니까 비켜주고 양보한 거잖아요. 자, 그럼 질문을 할게요. 이 안이한 목사가 이 새끼 강아지처럼 보였나 봐요? 전광훈 씨한테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그러면은 그 개밥그릇, 개죽을 차지하려고? 먹을 것을 제가 얻으려고? 이득을 보려고? 이게 이제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고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제가 전광훈 씨하고 개밥그릇을 놓고서 싸울 이유가 손톱만큼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제가 뭐 광화문 세력을 끌어모아 제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제가 전광훈처럼 정치에 눈이 돌아가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어요. 개 죽을 놓고 개 밥그릇을 놓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소리를 내는 거는요, 전광훈 씨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랑 자리 바꿉시다. 하나님 사표 내세요. 나를 성령의 본체라고 그래. 말씀에서 어긋나도 내말 들어.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윤석열 대통령 안 받으면 나한테 죽어. 3년 만에 자유통일 안 만들어주면 나한테 죽어. 이런 천하 무식한 소리, 신성모독적인 소리를 내뱉고, 이 악영향이 광신도들에게 흘러가고, 기독교 이미지가 추락하며, 전도의 길이 막히며, 하나님의 영광이 추락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진리를 위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밖으로 싸움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전 목사가 안 목사 공격을 멈추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 목사를 대인배로 여길 것이다. 만에 하나 전 목사가 계속 안 목사를 공격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 목사를 소인배로 여길 것이다. 전광훈 씨는요, 대인배, 소인배 차원도 아니에요. 뭐 본인 건들면은 못 참아서 난리를 피는 것, 소인배적인 성격이 있다지만 소인배여도 상관없어요. 그거 신경 안 써요, 그러면은. 근데 대인배냐, 소인배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까도 말했듯이 복음을 흐리는 거예요. 선교카드 안 받으면은 내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릴 거야. 내가 기관차 몰고 있어. 내가 모는 구원 열차에서 내리면 구원받지 못해. 다른 복음을 전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라 혹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제가 왜 싸워요? 복음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내버려두면 안 돼요. 자존심 싸움이 아니에요. 감정 싸움이 아니에요. 밥그릇 싸움이 아니에요. 진리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절 보고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사랑을 말하는 바울 사도도 다른 복음에 대해서는요, 목을 걸고 싸웠거든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 역시 예수님을 사랑해요. 한국교회를 사랑해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선 전광훈 씨 같은 사람 절대로 내버려두고 죽었다 깨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한국교회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내고 싸우는 겁니다. 제발 목사님들, 좀 움직여주세요. 목소리를 내주세요. 비진리를 비진리라고 말해주세요. 하나님 사표 내세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미 끝났잖아요. 게임 오버잖아요. 뭘더 이상 생각할 여지가 필요합니까? 전광훈 옆에 붙어 있는 사람들 정신 차리세요. 장학일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장경도 목사님, 눈좀 뜨세요. 김원철 목사님,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언제까지 오살리 기도원 그렇게 마음껏 내줄 겁니까? 배교 집단에게 말입니다. 정신 차리시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방송 오신 시청자 여러분들, 진리 싸움이에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화영 목사님, 제발 눈을 뜨세요. 우리는 말씀에만 섭시다.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전진하고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